됐죠. 그럼 김정민 씨는 결혼한 지 한 이제 5, 6년 됐나요? 7년. 7년. 저는 이제 7개월 이렇게 돼서 쭉 살다 보면 또 중간에 처음 같지 않고 그런 시기들도 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지. 결혼할 때는 두 눈 중에 한 눈은 안 보여서 한다고. 안 보여. 살다 보면 자꾸 보여. 네. 안 보였던 게. 뭐가 씌워가지고 안 보였던 거야. 이미 다 그게 갖고 있던 건데. 맞아요. 아니, 김정민 씨가 아 하는 거 보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이나요? 보이는데 장점으로 바꾼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도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있을 때는 정말 사정과 하나에 저 친구가 뭐 하나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정말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을 정도로 막 싸우고 막 좀 약간 나빠요, 성격이. 그냥 잘생기기만 했고. 잘생기기만 했는데 성격적으로 약간 이기적으로 나빴어요. 근데 외국 친구랑 결혼을 하니까 저 사람은 누나가 다르니까 이해를 해주는 쪽으로 바뀌면서 나쁜 모습이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. 뭐든지 이제 아 저거는 외국인이니까. 진짜... 모든 사람들이 더치페이 하나요, 근데? 심지어는 가족, 형제들끼리. 가족하고도.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장인, 장모님도 용돈 드리고. 아, 그렇지. 어머님, 아버님도 같이 드리고. 드리고.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. 용돈 드리면 뭐라 그래요?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내리사랑으로 주는 문화래요. 큰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아내가 결혼해서 장인, 장모님이 남대문에 같이 남대문 시장에 돌면서 냉면 한 그릇을 사드렸는데 아버님이 감동 먹으셨어요. 자기 70평생에 당신이 자식한테 처음 얻어먹었다고. 셋째 사위가 최고라고. 한국에 그런 문화 있잖아요, 우리는. 그 냉면 한 그릇에 남대문에서 가족끼리도 내가 이 집안이 됐어요. 야, 그게 아니라 냉면 하나 사주고 생색, 와.